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성주읍에서 선남 장항리로 가는 2차선 도로에서 우측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전원주택단지 조성이 되어져 있고요. 전원주택들이 쏙쏙쏙 들어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전원주택단지 입구에서 또 우회전. 집들 많이 들었었네. 오늘 소개하는 땅은 바로 우측편에 있는 요 땅입니다. 자풀이 우거졌고 잔목이 우거졌습니다. 나중에 포크레인 끌어내기 작업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도착은 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땅 면적은 201평이고요. 이 땅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다 전용을 받았을 경우에 80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목은 답입니다. 그리고 성주읍 내 5분, 대구 성서 30분, 성주 IC 10분, 그리고 이제 기반시설은 다 들어옵니다. 전기통신, 광역상수도, 그 다음에 오폐수 직관, 하수도, 배관공사까지 가능합니다. 도로는 진입도로는 성주군 기부채납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유는 성주군 도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니 땅, 내 땅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주군 도로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땅, 폭 26m, 26m 정도 됩니다. 건축할 때 폭 길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땅 사가지고 이제 건물을 어디 방향으로 지어야 되겠노? 하면은 지금 남쪽으로 지금 허가 돼 있죠. 이렇게 지금 이 방향이 남쪽 방향인데 좀 어중간하죠. 그래서 나중에 건물을 앉힐 때는 이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5시 방향으로 건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드론 영상을 보시고 현장 브리핑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주택단지가 예쁘게 조성이 참 잘 되어져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저쪽 멀리 중부 내륙관 고속도로 소음이 좀 있다 하는 거 그것만 참고하시고요. 딴 거는 기반시설이 조성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전기, 광역상수도, 오폐수, 직관까지 연결 가능하고요. 하수도 배관공사까지 가능합니다. 토목이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포크레인 끌어내기 작업을 하시고 또 고온흙을 좀 성토 작업을 해서 그 위에다가 기초공사를 높게 해서 건물을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 허가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스콘 포장도로가 되어진 이 도로는 성주군에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니 땅 내 땅이 아닙니다. 성주군 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서 선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기반시설 연결 가능하다.
자, 요 광역상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계량기 보이죠? 조금 더 들어가서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이곳의 총 부지 면적이 201평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옵니다. 나중에 보자. 한 80평 정도 건축할 수 있겠습니다. 지대가 높은 곳이라 전망도 나오는 곳입니다. 뒤쪽 바짝 붙여가지고 건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앞에 멋지게 지은 집 있죠? 저 방향이 동남향 방향이거든요. 이쪽을 조금 틀어서 이쪽 방향이 6시 방향이거든요. 정남향으로 건축을 하셔도 됩니다. 요 집 보이죠? 요 집이 정남향입니다. 저쪽 방향이 6시 방향이고 요 앞에 집이 5시 방향입니다. 6시 방향으로 건축을 하셔도 됩니다. 지목은 답입니다. 나중에 전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기반시설 연결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좌우측 폭은 26m 정도 되거든요. 폭하고 길이는 중요합니다. 드론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땅에서 성주 읍내까지 5분, 대구 성서까지 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쪽 뒤쪽에 물이 철철철 흘러서 내려옵니다. 저 물을 이용해 가지고 뭘 하작하는 게 아니고 물소리가 들린다는 뜻입니다. 뭐 우거져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어쨌든 포크레인 끌어내기 작업을 오늘 자꾸 말이 꼬이노. 포크레인 끌어내기 작업을 하고 그 위에다가 고운 흙을 성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기초공사도 높게 해서 건축하시고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우거져 가지고 뭐 다 이거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 물버들 지대는 높다. 아이고 씨. 아이고 씨. 석축이 이렇게 견고하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뒷돈 들어갈 게 별로 없어요. 전용비가 들어가면 들어갔지 딴 거는 크게 들어갈 비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축대가 이렇게 견고하게 잘 쌓여져 있잖아요. 무너질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저쪽 방향으로 건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행 방향은 중부 내륙관고속도로 상행 방향은 여주 가는 방향이고 하행 방향은 마산 창원 가는 방향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성주 IC까지는 한 10분 하면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접근성도 좋습니다. 뭐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성주읍 근처에 전원주택 부지 조성이 되어져 있는 땅입니다. 뒷돈 들어갈 게 별로 없습니다. 전용 받으셔가지고 바로 건축하시면 됩니다. 자, 본 매물에 관심 부탁드리고요. 현장 답사시나 또 궁금한 점은 010-8835-0474로 문의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